너무 힘들어요. 자, 볼게요. 다음요. 0칼로리. 아, 이런 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몸체 하시는 분들 드시잖아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 진짜예요? 어머, 어머, 저게 저 뜻이었어. 모든 0칼로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은 0칼로리지만 뭐 설탕이 없죠. 그런 거 말고 음료수나 제품 가운데 0칼이라고 써 있는 것들을 뒤편을 그 성분 표시를 좀 잘 보시면요. 인공 감미료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설탕 대비 200배나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보다 200분의 1만큼만 써도 설탕하고 거의 비슷한 단맛을 내요. 그 정도로 좋고 하기 때문에 값이 또 싸니까 많이 더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공감미료가 몸에 들어오면 뇌는 단맛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 단 게 들어왔네. 그리고 이제 만족 호르몬을 막 내게 되는데 그때 칼로리도 같이 있어야 몸에 대사가 유지가 되는데, 뇌는 만족이 됐는데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없게 되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그럼 칼로리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음식에 관한 욕구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 식탐이 생기거나 그런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나 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몸에 그리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1회 제공량.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먹을 때? 이게 뭐야? 악? 악 먹을 때? 아, 진짜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좀 짜증이 나는데. 신경질 날라 그래. 그런 뜻이에요? 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실 때 보면 좀 저렴하게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큰 봉지에 있는 거를 많이 사시죠. 예, 예. 그럼 이제 큰 봉지에 있는 걸 사가지고 좀 먹다 보면 거기 당분 얼마 들었나 궁금하시면서 뒤를 보면 항상 1회 제공량 괄호 열고 몇 그램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파는 거는 500g이면 1회 제공량은 뭐 100g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료의 경우에도 400ml짜리 이온 음료를 먹을 때 뒤를 딱 보시면요. 거기 적힌 칼로리는 120ml 1회 제공량, 즉 한 모금 먹었을 때 양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한 캔 전체의 칼로리인지 아니면 조금만 먹었을 때의 칼로리인지 그걸 좀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저 1회 제공량이 아껴 먹으라는 게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다가 웃을 일이네. 네, 식빵 샀을 경우에 식빵 칼로리가 다 써 있지 않고요. 1회 제공량 식빵 3쪽 기준으로 칼로리가 써 있기 때문에 그 빵을 다 드시면서 아, 내가 요 칼로리만 먹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 뭐 나쁜 뜻은 아니죠. 뭐 근거는 들어가서 나쁜 뜻입니까? 조금만 먹어라 그런 거. 그러니까 1회 제공량의 그 뜻이 아껴 먹었을 경우 그 1회 제공량이라는 얘기에 짜증이 확 나가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대로 먹으면 암 걸리겠어요. 자, 다음 볼게요. 깨알 글씨. 그래, 이건 그렇지. 무슨 뜻이냐? 숨은 당분이. 알면 정말. 알면 다친다. 에이, 진짜. 저걸.